양도세에서 비과세나 중과세 적용 여부, 취득세에서 중과세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 각각의 취득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시기를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주택의 취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 수를 좌우하기 때문이고요. 양도세에서도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주택 수나 아니면 언제까지 주택을 팔아야 한다라는 양도 기한이 있을 때 언제 주택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그 양도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시기를 총 정리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일반적인 유상거래, 주택을 사고 팔 때의 주택 취득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잔금 지급일, 우리가 대금 청산일이라고도 하죠. 이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주택의 취득 시기입니다. 헌데 만약에 이 잔금 지급일이 분명하지 않다면, 불분명하다면 이때는 등기 접수일이 주택의 취득 시기가 되는 거고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다르다면 이때는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잔금 지급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우리가 대금 청산일, 잔금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거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본다면 7억짜리 주택을 사고 팔 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6억 9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700만 원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렀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은 금액이지만 잔금 700만 원 남겨놓고 잔금을 치른 거니까 그 잔금을 치른 날이 내가 주택을 취득한 시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7억 중에서 6억 9천 3백은 사회통념상 거의 다 지급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판단해서 그 6억 9천 3백을 지급한 중도금 날짜를 실질적인 잔금 지급일로 보고 주택의 취득 시기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겠죠. 개인적으로 본다면 안전하게 매매 거래하고 싶다면 총 거래 대금의 최소한 10% 정도로 잔금을 잡아놓고 거래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주택 취득 시기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 그 주택의 취득 시기를 말하겠죠. 이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우리가 입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주택의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택 취득 시기를 알아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원조합원이 있고요. 원래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원조합원의 입주권을 전매를 통해서 그 지위를 승계받은 승계조합원이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에 주택 취득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조합원의 경우에 만약 토지와 주택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 주택의 취득 시기는 기존 주택 취득 일자가 되겠고요. 주택만 가지고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땅 없이 주택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기존 주택 취득일이 주택의 취득 시기가 되는 거고 만약 토지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이 셋 중 빠른 날이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승계조합원의 경우에 주택 취득 시기입니다. 이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이 셋 중에서 빠른 날이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이고요.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라는 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이 입주권이 주택이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때문에 사실 입주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주권도 주택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세대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른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할 때 그때 이 입주권은 보유주택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승계조합원의 경우에 만약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한다면 이때 입주권은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여부 판정할 때 이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으로 보는 그 입주권을 취득하는 건 그 시기는 언제인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전매를 통해서 원 조합원에게서 승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거니까 전매 잔금 지급일 그 날짜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입주권이 주택이 되는 시기,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와 그리고 이제 양도세법이나 취득세법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그 입주권의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는 일반 분양주택,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주택 취득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양사업자에게서 분양을 받은 원분양권자가 있을 거고 그 원분양권자의 분양권을 전매를 통해서 승계를 받은 승계분양권자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이 셋 중 빠른 날, 이 셋 중 빠른 날을 우리가 주택이 완성된 날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이 완성된 날과 그리고 잔금 지급일 중 둘 중 늦은 날이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준공 이후에 입주 잔금을 치르는 거니까 대금 청산일, 잔금 지급일이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인데 만약 준공 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잔금을 지급했는데 아직 주택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이 셋 중 빠른 날, 주택이 완성된 날을 주택 취득 시기로 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분양권 자체만 봤을 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 그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양도세법상 또는 취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그 분양권 자체의 취득 시기가 언제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설명을 드릴 게 이 양도세법에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그 분양권 자체가 아닌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할 때 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이제 취득세법에서 분양권이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그 분양권 자체가 아닌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원 분양권자와 승계 분양권자로 나누어서 그리고 양도세법상 취득 시기와 취득세법상 취득 시기를 나누어서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먼저 원 분양권자의 경우에 양도세법상 취득시기는 분양권 당첨일입니다. 보통 청약해서 당첨되잖아요. 그 분양권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시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취득세법상 취득시기, 이때는 그 분양권 계약일자가 취득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승계 분양권자의 경우에는 양도세법상 취득시기나 취득세법상 취득시기 모두가 다 이게 전매를 통해서 승계받는 경우라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일이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제 그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그 조항에 나오는 주택 완성 시점은 새 아파트, 분양권이 아파트로 바뀌는 그 새 아파트 잔금을 납부한 날이 바로 주택 완성 시점이다 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원 분양권자의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당첨일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양도세에서 보는 거니까 분양권 당첨일이고 승계 분양권자의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이 되겠죠. 자, 이때에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때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그 해당 요건은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만약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된다 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이게 이제 올해 2월 15일 날 개정되면서 해당 요건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일정 요건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그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나서 1년 이상을 거주할 것, 그리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종전주택을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림에서 제가 네모난 박스 쳐놓은 게 있죠. 주택이 완성된 후,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그 주택의 완성 시점은 언제인 거냐, 이게 바로 새 아파트 잔금을 납부한 날이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 준공 이후 입주 잔금 치르니까 대금 청산일이 주택의 취득 시기다 라고 해서 아마 그 기준을 가져온 것 같은데, 만약 준공 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잔금 지급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과연 주택의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취득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원조합원이 있을 거고 원조합원의 입주권을 전매를 통해서 승계받은 승계조합원이 있겠죠. 원조합원이나 승계조합원이나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이 셋 중 빠른 날이 주택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정말 중요한 건 입주권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양도세에서나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보는 그 입주권의 취득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원조합원의 경우에 입주권 취득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일자, 그게 바로 입주권 취득 시기가 되겠고요.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전매를 통해서 원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받는 거니까 전매 취득일, 즉 잔금 지급일이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 자체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은 아니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그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그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주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역주택조합도 원조합원이든 승계조합원이든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와 그리고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입주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그 입주권의 취득 시기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취득 시기입니다. 이때는 상속 개시일이 주택 취득 시기가 됩니다.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짜인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짜가 바로 상속 개시일이고 그 날짜가 주택 취득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상속 개시일 이후에 한참 있다가 등기 접수를 하더라도 그 등기 접수일이 주택 취득 시기가 되는 게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주택 취득 시기가 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주택 취득 시기인데 이 경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바로 증여받은 날짜, 일반적으로 증여 등기 접수일이겠죠. 그 날짜가 주택 취득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시기를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인 유산 거래에 있어서 주택 취득 시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입주권과 분양권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와 양도세 부분과 취득세 부분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그 입주권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그냥 간과하셨다가는 나중에 입주권과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을 사고 팔 때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